먹고 담배 피고 당구 안 치러 다니면 그 돈 가지고 판 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목표는 뭐 어떤 걸 줬는데요? 아니 이거 많이 사서 늙어서 실컷 늦겠다는 거였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70이 넘어가면서 저 사람 보고 이렇게 시간 끌다 보면 저 사람이 퇴임할 때까지 있다 보면 내가 더 나이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걸 못할 것 같아서 무조건 2015년도에 집사람한테 저 퇴임하자. 당시 아내는 고등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2년 앞둔 시점이었죠. 뭘 손을 잡아. 옛날에는 저런 노래 들을 때 가사를 해석하느라고 바빴는데 요새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 뭐. 부부로 40여 년. 한창 때는 서로가 바빴는데 먼 길 돌아오고 나니 부부만큼 좋은 친구도 없더랍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그 르네상스에서 만났죠. 르네상스가 어디예요? 종로 일가요. 그때는 클래식 감상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로 일가 청진동 거기 4층에 르네상스라고 있었어요. 내가 음악으로 꼬셨지. 아, 음악으로 꼬신 거예요? 당신에게 꼬시려고 신용만 했는데 내가 쭉 갔지. 안 그래? 당대의 르네상스는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세월 속에서 부부의 청춘도 함께해 LP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음악은요, 적게 들으면 나머지 미약한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윗집에다가 언제 교회 가세요? 언제 집 비어요?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거나 비는 시간대에 최대한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듣고 그랬었지. 마음껏 음악을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당대의 청춘들과 함께 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부부는 거실을 음악다방으로 개조했고 그 시절까지 소환해 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국 신상.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전하시군요. 아이고,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이 여전하시. 개업한 지 3년째 이제 단골도 꽤 생겼습니다. 이분은 오랜 단골이고 옛 시절이 그리운 나홀로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어쨌든 저 음악을 하나 들으셔야죠. 아, 들어야죠. 저는 글쎄요, 조금 락 쪽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군대법 쪽에서. 레이너드 스키너도 이런 조금 판이. 그럼 CCR 같은 건 어떠세요? 아, CCR은 뭐 옛날에는 좋죠. 그럼 하나 들어드릴까요? LP? 예, CCR 한번 LP를 들어보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좋죠. 자리용실래요? 예. 이쪽에 같이 앉으시죠 뭐. 같이. 관심사가 비슷하니 낯선이도 이내 친구가 됩니다. 음악 엄청 좋아해요. CCR을 1978년도 뭐 이때 나온 건데 그걸. 또 오신 분이 찾으시네. 이 바그너를 들으려고 했더니 저 교장 선생님은 클래식 팬이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올드팝 찾으시네. 그러니까 CCR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예. 전설의 음반이. 보헤미안 랩소디 샤우트 같은 거 여기에서 난 그 퀸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이거 야외 전축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그때 막 고고춤 출 때 CCR 아닙니까? 예, 그때 몇 학번 정도 되시나? 7, 8학번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7사니까 저 우리 그냥 비슷하고 음악 비슷하고 제 58년 같은데. 아, 그러세요? 아, 그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동시대를 살아온 것도 어찌 보면 귀한 인연입니다.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오늘 여기 감상실 와서 음악 들으러 와서 모르시는 분도 만나고 하시는데 너무 음악 듣는데 방해되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씩 여기 와서 또 좋은 분들을 뵙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뭐 지금 사실 우리 나이에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뭐 인생 뭐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뭐. 실례 같아요. 일로 오십시오. 예? 네? 오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들어와 보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아니 아니. 이거 저 자랑할 만한 게 몇 개 있는데. 전설의 판들을 좀 갖고. 아, 이제 이거는 카잘스예요. 바하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처음 32살 땐가 이걸 처음 녹음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레전드들이 그런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모아진 거예요. 아. 이것도 전설적인 거죠. 푸치니 라브의 칼라 소크티스. 음악 얘기하실 때 좋으세요? 아, 좋죠. 얘기하시면. 가치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 있잖아요. 자기 가치를 알아주면은 목숨도 바친다고. 이건 농담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 쪽에 그 작용을 좀 하죠. 평생 장남의 가장 노릇하느라 힘겨웠을 남편입니다. 이제야 남편의 어깨가 가벼워진 듯하네요. 신이 난 남자들 덕분에 아내에게 잠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머, 여기 어디예요? 저희 살고 있는 집이죠. 살고 있는 아래 1층에, 2층은 저희가 카페하고 1층이 저희 사는 곳이에요. 아, 여기서 그러면 주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1, 2층이 통째로 살림집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일터가 됐으니 자연스레 부부의 공간에도 변화가 생겼지요. 되도록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텐트 하나 정도의 크기면 침실로도 충분하답니다. 근데 웬 텐트예요? 바닥 난방을 하지만 이걸 하고 또 하나는 물통에다가 더운 물 넣어서 주머니 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요. 저녁 때. 더운 물 채워서 딱 하나씩 발밑에 두고 자면은 완벽해요. 살아보니 집이란 것이 효율이 우선이지 전시용은 아니더랍니다. 비바람 잘 막아주고 견고하면 그만. 그래서 부부는 집을 컨테이너로 지었습니다. 집 구조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컨테이너 자체가요. 이게 수출용 컨테이너는 폭이 2.7m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다못해 아무리 그래도 식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2m의 반토막인 6m짜리를 여기다 붙여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6m짜리 반짜리가 와서 붙은 거예요.